연료를 더 잡아먹게 되는데 지금 하이브리드로 두면은 내가 정지 있을 때 엔진 안 돌아가니까 에너지 룸보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경제성을 위한 차라고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고 100% 혹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전기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어우야 진짜 이거 재밌는데 미래적인 그런 느낌도 아니고 이건 경제성 위주로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포티해 보이면서 그냥 무난한 평범한 스타일이다. 그냥 밸런스 있게 잘 맞춰진 차라고 봐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토요타의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권태환 대리님은 사정이 좀 있으셔가지고요 함께 하진 못했는데요. 그래도 토요타 문의 뭐 상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명함 걸어둘 테니까 서초전시장 권태환 대리님께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명란에도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주행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주행 모드는요 처지 모드 내연기관만 쓰는 걸로 바꿔놓은 상태거든요. 현재 배터리 상태가 아까 충전해놨을 때는 한 16km 정도는 됐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지금 시동 걸어놨었거든요. 방송 촬영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벌써 이렇게 22km로 충전이 되었네요. 참고로 히터 뭐 에어컨 절대 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멈춰 있을 때도 계속 지금 엔진 개입이 되고 있는데 아니 사실 개입이라보다는 그냥 엔진만 돌리고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따 좀 더 나가서는요 전기 모드 써보고 하이브리드 써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와 근데 놀라운 점은 배터리가 지금 이렇게 빨리 충전된다는 게 놀랍지 또 23km 올랐네요. 그런데 속도를 엄청 내다보면 더 빨리 충전될 거예요. 저는 라브4를 블로그 시절 코로나 막 들이닥쳤을 때 시승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때 하이브리드인지 내연기관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2020년 초에는 플러그인이 나오기 한참 전이죠. 근데 제가 그거는 잠깐 시승해 본 거라서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렇게 라브4를 오랜만에 그것도 장거리로 시승해 볼 수 있어서 기회가 잘 됐네요. 더군다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지금 하이브리드 같이 안 쓰고 있는데도 살짝 밟아보니까 가속감 의외로 나쁘진 않네요. 아무래도 가벼운 차량을 생각해 본다면 가속감 잘 나가는 건 맞죠. 여기 보세요. 에너지 흐름 보세요. 더 빨리 충전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또 24km 이렇게 됐네요. 지금 내연기관만 계속 쓰니까 리셋 후 평균 연비를 보면은 4.0km 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실 엔진만 돌려 쓰다 보면 뭐 기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토요타 시승하면 연비 부분에서 신경 안 쓸 순 없는데요 마침 밀리네요. 그럼 밀리는 구간에 여기서 왜 밀리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고라도 났나 봐요. 여기서 EV 모드 바꾸죠. 아니요 하이브리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지금 이렇게 밀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편해요. 왜냐면 엔진 계속 돌리면은 이렇게 밀리는 구간에서는 공회전 때문에 연료를 더 잡아먹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하이브리드로 두면은 내가 정지 있을 때 엔진 안 돌아가니까 에너지 흐름 보세요.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모터만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딱 밀리는 게 어떻게 보면 잘 됐을 수도 있네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달려오면서 27km로 충전이 됐어요. 원래 달리면서 충전되는 거는 제가 BMW에서 느꼈었던 거지만 토요타만큼 이렇게 빨리 충전되는 건 진짜 처음 보는 건데요. 역시 직병렬 하이브리드죠. 아 마침 잘 됐어요. 제가 두 달 전에 RX450H 그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승했잖아요. 그거랑 어떻게 보면 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격이 5,7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 풀옵션 기준 5천만 원 그러니까 즉 700만 원 차이가량 나는데요. 그렇다면 고민이 되겠죠. 솔직히 라브4 하이브리드 역시 연비면에선 정말 우수하고 좋거든요.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생각해보면은 인프라 특히 좋은 지역 그런 사람들에게 뭐 적극 추천되지만 이렇게 지금 제가 차지 홀드 이걸 풀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거 다시 하게 된다면 내연기관 쓰면서도 배터리 충전될 수 있고 더군다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배터리 용량이 그냥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엄청 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700만원 그냥 줘서라도 굳이 인프라 안 좋은 지역에서도 이렇게 본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볼 메리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달리면서도 충전하고 어차피 엔진 개입도 돼야 되는 게
엔진오일도 돌려줘야 되잖아요. 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특히 토요타 렉서스 모델 하면은, 근데 어느 것이든 다 인프라 좋은 그런 충전설비 갖춘 지역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추천하지만 이걸로 착각을 그렇게 만드네요. 오히려 인프라 안 좋은 지역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 댓글에서도 이런 말 남겨주셨어요. 렉서스에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거 왜 댓글 다신 분께서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자기는 굳이 인프라 안 좋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플러그인을 선택할 거다고. 근데 라브4의 공간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 차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당시 하이랜더 찍고 있었을 때 라브4는 정말 좁다 이런 말씀 정말 해주셨는데, 글쎄요, 뭐 지금으로선 봤을 때는 일단 운전이니까 뭐 작아 보이긴 한 건 맞아요. 이따 외관 실내 둘러보면 어떤지 그걸 다 알아봐야겠지만, 사실 5,700 정도 되는 가격이면은 크라운 2.5 하이브리드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펠리세이드 같은 그런 준대형 차량을 볼 수 있는 건 맞고, 하지만 연비를 원하는 사람에게 과연 그런 펠리세이드 같은 내연기관 차량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혹시라도 모르죠. 라브4가 SUV라 하더라도 작으니까. 크라운은 준대형이잖아요. 더군다나 하이브리드니까. 플러그인은 아니지만 크라운을 볼 메리트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27km에서 지금 26km, 1km밖에 안 닿았는데, 지금 이 정도면 원래 빨리 다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가속 페달 떼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회생제동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이게 키로수가 이렇게 많이 전력 소모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에어컨을 틀어보죠. 에어컨 틀면은 2km 줄었네요. 지금 24km 됐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정체 구간 해소되었으니까 여기서 한번 다시 내연기관만 하는 그런 걸 해보죠. 어우, 야, 이게 무단 변속기라서 변속 충격음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데, 물론 밟으면은 왕 하는 그런 소리가 잘 들리긴 하네요. 하이브리드를 쓴다면야 잘 안 들릴 수도 있겠죠, 어쩌면요. 자, 여기서 다시 또 에어컨을 꺼봅시다. 다시 또 26km 되었고, 달리면서 많이 충전이 될 겁니다. 이 연비 보는 거 재밌죠. 연비도 그렇지만 충전량을 보면서 이렇게 쫓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토요타를 타면은 왜 마음이 여유로운지 알 것 같아요. 괜히 기름 때문에 스트레스 쌓일 일도 없고. 자, 여기서 한번 전기 모드로 바꿔보죠. 네, 지금 완전 전기 모드로 가고 있어요. 에너지 흐름 잘 보시면 아실 건데요. 혹시 전기는 그냥 내가 라브4 전기차를 타는 느낌이죠. 이게 원래 전기 모드로 가더라도 일정 속도가 되면은 원래 엔진 개입이 되고 그래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자체. 근데는 이렇게 지금 아직 고속도 나가기 전이지만 지금 80km대를 달려도 지금 계속 전기로 가고 있거든요. 더구나 전기에 대한 그런 가속감, 뭐 이질감이라든지 답답함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안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확실히 경제성 면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왜 라브4가 판매량이 엄청난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물론 라브4가 굉장히 오래된 건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년 전에도 이걸 시승했었으니까. 그렇게 팍 밟은 건 아닌데 지금 한 중간 정도 밟았거든요. 물론 이때는 배터리 소모가 좀 빨리 되네요. 24km 떨어졌는데 또 23km 이렇게 소모가 되었고, 물론 팍 밟으면은 당연히 전력 소모 빨리 되는 거는 맞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건 맞지만, 근데 이게 직병렬 토요타 하이브리드 방식이라서 크게 그렇게 걱정하실 것 없는 이유가 나중에 충전이 더 잘 돼요. 라우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경우 완충 시에 61km까지 주행 가능하다고 나오거든요. 물론 그거보다 더 주행 가능할 수도 있겠죠. 렉서스의 NX450이랑 RX450 모델 보면은 그건 56km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은 잘 간다는 얘기예요. RX 시승기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450 모델 막 밟고 왔는데도 그때 많이 안 달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그때 렉서스 과장님께서 아예 달릴 때 전기로만 일정 어떤 제한 그런 속도 없다 하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135km까지 전기로 달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순수 전기로.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추월 차선 그런 거 변경도 가능하고. 근데 물론 어차피 연비 지킬 거면 야 이 차는 물 달리라고 만든 그런 차는 아니잖아. 스포츠카도 아닌데 혹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전기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원래 고속 연비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 물론 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특성상 원래는 도심이 더 좋죠. 고속이 아마 14km대 되고 도심이 16km 이렇게 됐고, 복합적으로 따지자면 15.6km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물론 이 주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팍 운전하는 성급한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나. 좀 바꿔보죠. 20km 다시 떨어졌으니까 차지 홀드로 바꿔서 한번 배터리 생산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된다면야 지금 12.3km 나왔네요. 평균 연비. 제가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엔진 이지감이 이렇게 큰데요. 물론 엔진 소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답하고 예민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또 글라이딩 중에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 흐름 보면 이렇게 쭉 충전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럼 금방 올라가겠죠. 지금 이런 미세한 코너 구간에서도 뭐 이렇게 롤링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안양시입니다. 이따 하이브리드에서 가속을 한다면 얼마나 더 기대가 되는데 벌써 22km 찼네요. 이따 카메라 지나고 나서 한번 하이브리드 쫙 밟아보겠습니다. 저는 라브4는 솔직히 질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올드한 차라 해도 우리가 솔직히 주행하면서 이런 센터페샤 만질 일이 많겠습니까? 저 역시도 지금 12년 된 말리부 타고 있어도 센터페샤 이렇게 만질 일은 정말 없어요. 솔직히 댓글 보면은 산티 많이 난다 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진짜 제 말이 맞아요. 뭐 이런 거 다 둘러보기 위해서 실내 감상할 시간이 없죠. 안전운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디자인이 한 번에 계속 그렇게 적응될 때쯤에 바뀌면은 금방 질리게 돼요. 적응도 못하고 라브4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바뀌진 않으니까 너무 묵혀둬도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큰 질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면은요. 자 벌써 보세요. 또 이렇게 24km로 충전되잖아요. 이렇게 된 거 반자율무주행 쓸 거니까요. 여기서 하이브리드 모드 일단 바꾸고 당연히 차간거리 조절도 있고요. 제가 지금 LTE 이거 켜뒀기 때문에 차선 이렇게 중앙 유지 잘 해주거든요. 이렇게 잡으라고 나오고 아 이런 라브4에 이런 거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게 갈 수도 있고 라브4를 많이 보는 이유가 알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봤었던 오너분은 연세가 이제 중년층 분이신데 요즘은 젊은 분들도 라브4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시장 갔었을 때였던가 주차장에서 젊은 오너분 내리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 운전을 해왔는데 지금 이렇게 불구하고 이게 사실 미국에서 많이 타잖아요. 미국은 이제 장거리를 많이 뛰다 보니까 시트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차 치고는 시트가 굉장히 푹신해요. 편안하고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거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써오니까 능동 유지까지 있고 그럼 허리 아플 그런 염려도 없죠. 물론 완전 고속에서는 풍절음이 잘 들어오긴 하네요. 여러분들 이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306마력대입니다 제가 RX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승했을 때와 같은데 이게 사실 토크는 22토크밖에 되진 않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지금 합산 출력 토크가 더해져가지고 더구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더 빠르고 근데 이거는 있네요. 렉서스와는 다르게 엔진 정숙성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 브랜드잖아요. 근데 야 진짜 무단 변속기까지 이게 합하다 보니까 무슨 그냥 전기차 마냥 그냥 쫙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건 체감을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미세하게 엔진이 그래도 아까 제가 내연기관만 썼을 때 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살짝만 좀 조용하다.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근데 아무튼 경제성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실내 인테리어에 대해서 낡았다 뭐 이런 인식은 있게 돼요. 어차피 만약 저 같았어도 아무리 좋은 차를 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실내를 그렇게 많이 안 볼 것 같거든요.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볼보도 클래식한데 주행하다 보면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겠죠. 자 이번엔 다시 한번 또 전기 모드로 가봅시다. 아 역시 전기는 진짜 너무 조용합니다. 와 진짜 이거 전기 모드 바꾸면서 고속주행하면서 또 내가 배터리 지금 잔량도 얼마 없을 때 다시 내연기관 완전 바꿔가지고 주행하면서 충전하고 또 이 기름 또 낭비되기 싫다 할 때 얼른 빨리 또 하이브리드 바꿔서 그런 거 주행하면은 야 이거 진짜 할 말 없습니다. 나름 사이드 볼스터가 조금은 형성되어 있어요. 뭐 완전히는 아닌데 만약 덜 밟았었다면 몸이 더 쏠려져 나갔을 겁니다. 많이 쏠려져 나갈 것 같진 않다면 이 정도 코너에서 좋습니다. 역시 토요타 괜히 이 코너 저중심 설계 잘 되어 있다는 게 맞는 말이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된다면 과연 라브4 하이브리드 선택하실 것인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선택하실 것인가 정말 유혹에 빠질 것 같아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재미 진짜 느끼면 하이브리드랑 완전 체감 진짜 너무 다르거든요. 신세계고 아 오늘 리뷰 잘하라 그런 건지 아까 차 밀리는 구간에서 그렇게 막 변경하고 등등 오늘 아주 재밌습니다. 라브4 이 차 타면은 왜 웃음이 끊이지가 않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 연비 14.8km 지금 나쁘지 않게 나온 거예요. 사실 더 충전됐었다면 더 나왔겠죠. 아까 제가 내연기관 막 쓰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리고 배터리 충전이 그렇게 잘 안 되어 있었으니까 야 진짜 이거 재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밟았는데 이렇게 14.6km 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진짜 이 파워 속도는요
엔진음이 그렇게 크게 들리긴 하겠지만 이건 스포츠 SUV로 써도 될 정도인데요, 이 정도는. 자, 또다시 여유롭게 이렇게 왔으면 또 다시 전기로 받고 22km 또 충전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드 바꾸는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스포츠 모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토요타에 왜 재밌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려던 거 낡은 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사실 우리나라 특성상 좀 빨리 변경되니까 그런 패션 디자인에 대한 그런 적응력이 부족하잖아요. 저 같아도 사실 그냥 짧은 머리로 좀 건강한 그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파마 그런 걸 싫어해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차니까, 미국은 사실 우월주의 성향 그렇게 강하잖아요. 차에 대해서 뭐 큰 변화의 디자인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니까, 경제성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요. 미국이란 나라 제가 왜 좀 좋아하냐면 패션에 대한 그런 감각, 그 좀 과거 스타일 같은 경우 막 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뭐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이 사람이 뭐 머리를 좀 너무 짧게 했다 그러면 눈치 막 보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머리꼬리 그게 뭐냐 그럼. 근데 저는 라고 보고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아, 경제성이 매우 좋구나, 합리적인 목적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전기만으로 지금 왔을 때는 5.2kW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5.7km리터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사실 근데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전기 모드로 가면 또 이렇게 되고 또 하이브리드 또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완전 내연기관 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상 연비 리셋 후 평균 연비 하면 24km대나 뭐 그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사실 미국에도 이 경쟁 모델인 투싼하고 스포티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현대기아에서 출시하진 않았죠. 만약 우리나라에도 현대기아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시된다면요, 라우포랑 진짜 경쟁할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어요. 렉서스 과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요. 경제성을 위한 차라고.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거 100%. 근데 만약 저였어도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쓴다면은 라우포를 샀을 거예요. 무엇보다 라우포가 차가 작으니까 이걸로 마실용으로도 돌아다녀도 되고, 왜냐면 전기 모드도 갈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데 진짜 여러분들 여기 이거 모드 전기 모드 뭐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이거 푹 빠지면 진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연 투싼이랑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가격 더 낮거든요.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5,700만 원일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냥 하이브리드랑 경쟁 상대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모르죠. 투싼이랑 스포티지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경쟁이 될 수 있고, 지금으로서는 라우포가 어떻게 보면 경쟁 모델 상대거리가 없어요. 제가 어차피 라우포도 나중에 하이브리드 시승해 볼 겁니다. 그것도 연비 어떤지 다 궁금하기 때문에. 그럼 좋죠. 저는 라우포 안 그래도 이번에 너무 재밌게 시승했습니다. 진짜 전기로 가니까 이런 차 일반 브랜드 치고는 마음의 그런 심적인 안정적인 여유가 너무 나네요. 아유, 너무 재밌다 이거 진짜. 자, 아무튼 간에 주행은 여기까지 마치고, 할 말은 많은데 아무래도 그러면 좀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외관 실려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보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앞모습을 보겠는데요, 우선 가까이 가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일라이트 부분은 이게 날카롭다고 표현을 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무난해 보인다? 이게 왜냐면 뭐 여기 뾰족한 라인이 있다 해도 이건 라인만 보면 그냥 일본 전형적인 애니메이션 풍 같은 느낌이죠. 이게 블랙이라서 더군다나 삼각 모양 좀 다이아 패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스포티한 그런 그릴로 보일 수 있다? 색상이 이게 완전 블랙은 아니라 어두운 파란색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모습 바라봤을 때 플러그인 치고는 아까 잘 달렸잖아요. 포츠한 그런 SUV 느낌도 적지 않아 있어 보이고, 사실 앞모습 제가 설명드릴 게 왜 없냐면요, 미래적인 그런 느낌도 아니고 이건 경제성 위주로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포티해 보이면서 그냥 무난한 평범한 스타일이다. 그냥 밸런스 있게 잘 맞춰진 차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 앞모습 오래 봤음에도 불구하고 라우포 그렇게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많이 화려하면은 금방 질리기 마련이거든요. 특출난 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요,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전장이 투싼이랑 스포티지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 좀 커 보일 수 있고, 아니면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정도 길이면은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난한 그냥 차 전장 길이. 그렇다면 일단 휠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라브4 아까 안무스 정말 무난하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휠도 무난할 줄 알았는데 이 휠 자체 보면은 이런 모양도 있고 또 블랙 그런 것도 있으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답게 뭔가 공격적인 그런 느낌이 적지 않아 있거든요. 약간 좀 과격한 느낌이다 휠은. 아까 잘 달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야 진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과격하고 좀 공격적인 그런 스포티한 휠. 무난하다는 느낌이 그렇게 받쳐주진 않을 정도? 휠만은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토요타가 이런 게 재밌어요. 특출나게. 타이어는 요코하마의 어비지인가? 어비지 GT? 뭐 이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앞쪽 사이즈는 235에 55, 19인치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냥 하이브리드면 하이브리드라고 적혀 있었겠죠. 플러그인 써 있습니다. 사실 이 차는 준중형이라서 높이가 그렇게 무엇보다 높지는 않게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있을 정도면은 올라타기 더 편안하죠. 애들 오르고 내리고 할 때도 더 편안하고요. 아 이건 잘 했다고 봅니다. 이게 전동식은 아니고요. 당연히 고정형 그냥 그런 겁니다. 뒤쪽 사이즈도 같은 235에 55, 19인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충전구는요 오른쪽에 있고 왼쪽이 휘발유 넣는 곳입니다. 5핀 단자고요. 당연히 급속 충전은 아닙니다. 아 참고로 이거 완속 충전 다 할 때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지만 그래서 이 공기 역학적을 보면 좀 살짝 이렇게 매끈하게 공기가 잘 빠져나가는 그런 디자인 형상을 잘 갖췄거든요. 근데 색상 자체가 이 어두운 계열의 남색 색상은 야 이거 멋있어요. 여성분들이 봐도 아 이거 좀 살짝 카리스마 있고 아름답게 생겼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 디자인도 이게 그냥 전형적인 일반 SUV답게 무난해요. 뭐 과격하고 그런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옆모습도 라브4는 저는 봤을 때 이거 질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역시 차는 사진보다 실물로 봐야죠.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다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어와 봤습니다. 일단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죠. 위쪽 상단 이거 테일램프는 LED가 맞는데요. 다만 방향지시등 켜는 거랑 이 후진등 자세히 봤을 때는 이건 LED가 아닌 것 같네요. 그냥 옛날 차 그런 수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나 아 잠깐 2000년대 초는 그렇고요 한 2010년대 그런 테일램프 등을 보는 것 같아요. 뒤에도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써져 있고요. 제 차에도 마우라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는데 진짜 2010년대 그런 차량 보는 것 같죠. 양쪽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잘 나가게끔 머플러 이렇게 디자인한 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미국식스러운 느낌도 나면서 이게 진짜 로봇 얼굴의 전형적인 것 같아요. 뭐 크라운이나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좀 미래적인 사이버네틱한 형상이었다면 얘는 진짜 2000년대 그런 현대적인 그런 사이버네틱한 그런 풍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솔직히 뒤에도 제가 그렇게 설명 드릴 거는 많진 않은데요. 정말 우월주의 느낌이 강해요. 아 근데 저는 뒤를 이거 매번 봐도 이상하게 질리지 않아요. 한 번에 또 여러 번 바뀌면은 금방 질리거든요. 빨리 바뀌어도 안 좋은데 진짜 여러분들 라브4 보세요. 경제성 있는 이런 실용성 무난한 디자인이라서 몇 번을 봐도 이거 진짜 뒷모습도 질리지 않습니다. 설명드릴 게 또 여기서도 많지는 않네요. 어쩌면 트렁크 열어보도록 하죠. 이거는 기억해요. 2020년 막 초때 겨울에 제가 트렁크 만졌을 때도 전동식으로 열리고 이렇게 부저가 계속 울리네요. 안전성을 위해서죠. 자 아까 차는 제가 전장 짧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크다는 거 볼 수 있고 높이도 꽤 높아가지고 높은 짐 그런 거 많이 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와 이거 제 가방 뒀는데 보세요. 이 정도면 공간 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혹시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치 디스커버리 스포츠처럼 말이죠. 12V에 120W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만약 시트 폴딩 한다면 더 나오는데요. 지금 굳이 시트 폴딩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근데 이 정도만 봐도 솔직히 넓거든요. 아, 밑에도 더 벌리진 않겠지만요. 보세요 이렇게. 여기 밑에도 뭐 수납해도 돼요. 아 거리대가 여기 있구나. 거리대를 걸어 둘 수도 있는데 근데 웬만해서는 안 걸어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참고로 트렁크 닫을 때 여기 설명서 잘 써져 있어요. 이렇게 킥모션으로도 가능하니까요. 버튼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발로 해서 닫겠습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좀 이따가 닫히나 봐요. 트렁크 내려올 때 천천히 닫혀요. 올라갈 때도 그렇고
안전성을 위해서인데요. 아, 이런 부분 저 마음에 든다고 봅니다. 자, 뒷자리 넘어와 봤습니다. 와, 진짜 전형적인 패밀리 SUV답게 또는 마실용답게 주먹 공간 지금 한 이게 이렇게 두 개는 들어가거든요. 키가 크신 분들이 앉기에도 그렇게 큰 손색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쪽에 이렇게 이런 용도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많이 뭐 내려오는 라인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차도 또 높아요. 머리 공간 이 정도 남아 돌거든요. 뭐 지금 엉덩이 이렇게 완전 껴서 한 것 같고 빼서 앉으면 또 이렇고요. 아, 역시 차가 역시 작아도 아유 좋습니다. 이런 메리트 좋네요. 머리 공간 이렇게 남아 돕니다. 여기는 송풍구 두 개. 이거 옛날 그런 올드한 디자인이네요. 맨 밑에는 C타입 단자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열선 양쪽 두 개 이렇게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시트 착자가 푹신하다고 해서 그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어서 프리우스 제가 시승했던 것처럼 이런 레드 스티치 라인을 볼 수 있어서 블랙이에요. 더군다나 시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포츠형 그런 시트로 착각하게 만들 정도예요. 이거 보세요. 이 중앙에도 이렇게 이거 메리트가 정말 많거든요. 자, 이제 앞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일단은요, 수납 공간들 먼저 둘러보도록 하죠. 이쪽에는요, 가로형 무선 충전 패드 사이즈 적당하게 있고, 그 안에는 A포트 단자 하나랑 여기 당연히 이거 시거잭 단자 이렇게 하나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컵홀더 두 개 이렇게 사이즈 좀 괜찮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열어봤는데요, 깊이가 뭐 그렇게 너무 깊지는 않고요. 그냥 적당하고 폭도 적당하고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적당한 것 같아요. 라우포 수납 공간에는 무엇이든 다. 시타입 단자 여기 안에 두 개가 보이네요. 이쪽에는요. 글로벅스는 당연히 설명 안 드리겠고요. 이거 보세요. 저쪽에도 수납 공간 있거든요. 흘러내리지 않게끔 구멍으로 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 글로벅스랑 여기 수납 공간 이렇게 또 얼마나 좋아요. 이거 이 정도면. 뒷자리에도 컵홀더가 있거든요. 자리. 여기 보세요. 이렇게 또 좋고 뭐 물론 여기에 뭐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진 않은데요. 아, 참고로 이쪽에도 이만한 공간이 있어요. 흘러내리지 않게끔 좀 경사가 져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키를 담아둬도 되고 뭐 다른 것들 둬도 되겠죠. 이 정도면. 그리고 레드 스티치 라인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에도 있었다 했었잖아요. 이 도어 쪽에도 그렇고 사실 소재야 그렇게 볼 건 없는데 이 핸들 부분에도 다 레드 스티치가 있어요. 이렇게 대시보드 쪽 이런 쪽 보세요. 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차량이면서 그 2000년대 스포티한 그런 디자인 풍을 잘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센터페시아 볼 건데요. 사실 센터페시아 요즘 하면은 대부분 다 와이드하고 넓잖아요. 근데 웬만큼은 돌출식 타입에 아직도 이렇게 좁은 화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커브드 타입이나 좀 큰 이런 매립식을 봤었다면 다소 작게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주행하면서 아시잖아요. 뭐 많이 여기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저 같아도 많이 볼 그게 없을 것 같은데. 기능적인 면은요, 이렇게 에너지 흐름하면 아까 제가 왔었잖아요. 이런 거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설명될 게 그렇게 많지 않네요. 공조 시스템은 이게 조잡하지 않아요. 정말 편안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뭐 아날로그 버튼식인데도 온도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통풍이랑 열선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 세기 조절 여기서 다 하는 거고,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제가 아시겠죠? 진짜 전형적인 아날로그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계기판은 이거 하이랜더나 크라운에서 봤던 디지털 계기판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이제 계기판 조작하는 거야 뭐 익숙하죠? 이 버튼 누르면은 OK 버튼 지금 눌렀을 때 이렇게 지금 이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변경하실 수 있고요. 뭐 에코 점순이 뭐니 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OK 누르면 이렇게 리셋하고 설정에서 뭐 LTA나 이런 거 다 키고 끌 수 있습니다. 차량 설정은 일단 길게 눌러야 돼요. 그다음 백할 때는 이걸로 백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계기판 조작하기 편안합니다. 그래도 디지털 느낌보다는 이렇게 보니까 아날로그 느낌적인 게 더 강하네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은요 나름 퀄리티 깔끔하고요. 한 제가 봤을 때 50프레임이나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가이드라인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어라운드 뷰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광각으로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이곳으로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승기 마치겠습니다.
아우 정말 이 차량 재밌게 시승했고요. 제가 끝날 때 제가 말씀 또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무엇보다 RAV4 같은 경우는 차량이 올드하면서도 제가 경제성이라 얘기했었잖아요. 잔고장도 그렇게 많진 않은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더 탈 수도 있어요. 미국에선 그렇게 오래 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돈도 많이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유지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면요, 저는 RAV4 이거 선택할 것 같아요. 안 질려요 정말로. 진짜 오늘 너무 재밌게 시승했습니다. 자, 아무튼 영상 마치기 전에 토요타 문의 및 관련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서초전시장의 권태환 대리님께 한번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명란에도 제가 놓겠지만요. 아무튼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다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죠. 강제적은 아니지만요. 이상 팬미셨습니다.